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란 매장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조금 그렇죠. 다들 출근하시는데 다 바쁘시고 한가한 시간에 영상 멋지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수항아, 석고 2차로 피는 거고, 요거는 앙팡입니다. 앙팡이고, 요 뒤에 NC클리어들, 이런 나들, 이제 지금, 덴드로 시즌은 가고, 이제 NC클리어 종들이 막 피어나겠죠. 파리십니다. 파리시고, 파리시 세미알바입니다. 바디 세미 알바고, 낀게 세미 알바인데, 약한 3개월간 꽃이 간것 같아요. 여기도 늦깎이 덴드로비움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안으로 더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아스콕입니다. 미아스콕 부작이에요. 향이 엄청나게 좋은데, 종견 로디게시는, 지금 보통 보면은 약한 꽃은, 일주일 정도 가지만은, 요 아이들은 약 한 15일, 20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향을 15일, 20일 동안만 그렇게 향을 예쁘게 풍기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예쁘시죠? 이또 소양실안가인데 아주 요 크기인데 요렇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꽃을 자세히 보니까 예쁘죠? 이 손이 막 많이 흔들리네요.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위로는 무염란 거미난들이 지금 한창 꽃들을 막 맺어내고 있어요. 맺어내고 있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또 안으로 바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풍란하고 이렇게 뭐 아마 잡동사니로 다 피는 다 있죠, 그죠? 앙팡입니다. 부양에 아마 그 아나스몬 수프붐입니다. 수프붐이고 코디게라 원종 아주 작은 꽃이에요. 꽃대 길이가 무려 1m 50 정도 나가가지고 아주 작게 조롱조롱조롱 이렇게 열려 있는 거라 가지고 다 펴면은 다시 한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가 종견 우리 국내에 보급된 노디게시예요. 요 아이들은 거의 꽃든 한 일주일 정도 가고 나면은 거의 꽃이 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석곡들은 꽃이 지금 거의 시즌 마감이에요. 노랑노랑하게 예쁘게 폈죠. 고추 석곡입니다. 한 꽃기 오리지널 산채품이에요. 옛날 한 20년 전에 제가 수집해가지고 요즘은 거의 부양에도 멸종 위기가 온것 같아요. 그냥 판매를 다 하고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침에 물을 먹은 거 싱그럽네요.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부양에 꽃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고추석곡입니다.
자, 네네마르키스입니다. 네네마르키스. 지금 위에도 꽃대를 많이 맺은 거 보이시죠? 쌍둥이로 딱이 앉아가 있으니까 이 환상의 딱 콤비를 이루어지네요. 늦깎이 지금 석곡들이에요. 늦깎이 석곡들이 이래가지고 보이네. 딜란 꽃들 못 보신 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딜란 꽃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딜란 꽃이에요. 밤에 엄청난 향을 풍기고 있어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태국에서 여러 개, 주문을 했더니 부피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운반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수입 중단 단정 지었습니다. 사이에 장미석곡도 보이네요. 지금 쳐다보니까 막 거의 꽃이 노랑노랑한 아이들이 대신에 그죠? 보이시죠? 노디게시입니다. 노디게시가 아니고 미아석곡이요. 이 앞에 서니까 향이 엄청나게 진동을 나네요. 그죠? 장미석곡입니다. 이 아이들은 꽃은 거의 다 지고 잎만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네요. 닌들리 산채품 이제 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 되는 거면 꽃이 피겠네요. 그리고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스다노페어가 꽃대가 안 보이죠? 꽃대가 내려오네. 꽃대가 내려옵니다.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 한동안 또 설레이겠네. 이는 유수수꽃이 아니에요. 유수수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래가 조그마한 거 하나였어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유수수꽃하고 안에 잎 자체가 틀려요. 예쁘죠? 요 덩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정도로 변해가지고 아마 분촉하면은 한 11분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하고 부양에서 내보냈는데 시집 보낸 아이들이에요. 일반 시중에 지금 매니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도 이렇게 부양에 대주 있는데 요거는
판매 금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40~50척 정도 붙어 있는데, 보존품, 부양의 보존품으로 영원히 이렇게 이래가지고, 남겨두어야 되겠습니다. 예쁘죠? 많이 붙어 있으니까. 부양에 이제 오랜 단골 고객들한테는 이게 거의 지금 몇 사람 몇 분한테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부양해서 다 이래가지고 수집하신 것들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은 부양 매장에 매장에서 노빌리오를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